실례잖아. 그렇게 멍하니 있지 말아야지. 당신 레이디 퍼스트도 몰라? 진지하게 해줘. 아프진 않을 거야. 따분하진 않겠어. 야! 받아라! 하! 어때? 야! 잘라버려! 베어라. 포기하시지. 장난은 끝이야. 일단 여기까지. 장난은 끝이야. 저... 당신 보기 드문 인재야. 협상 좀 해볼까? 즉, 이상적인 상대란 말이지. 자, 어디 실력 좀 발휘해봐. 적정 심사 보고, 그럼 내 평가는? 뭐, 합격점이야. 내 월급도 그리 싸진 않은데 말이야. 뭐 이제 곧 그 진가를 알게 되겠지만. 실례잖아. 그렇게 멍하니 있지 말아야지. 당신 레이디 퍼스트도 몰라? 그냥 땀만 빼려고 여기 온 것 같아? 지금 이대로는 아무것도 안 돼. 정말 아까 그 말에 충격받은 거야? 따분하네. 그럼 좀 더 살살 해줄까? 확실히 만만한 상대처럼 보이진 않네. 뭐 좋아, 그거면 돼. 그런 게 파트너잖아. 순수한 호기심으로 묻는 건데, 그 로봇 정말 전기로 움직이는 거야? 우리 쪽이랑 다른 기술이네. 정식으로 제안해도 될까? 지금 연봉의 3배를 보장하겠어. 나쁘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 회사에 있는 동안 적어도 따분하진 않겠어. 그러니 마지막까지 이 페이스를 유지하도록 해. 신사네, 구시대적인 사상이지만. 보고서 때문에 골치 좀 아프겠는데. 뜻밖의 수학일지도. 이거 혹시 전법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해볼까? 끝까지 방심하지 않도록 해. 이긴 건 이긴 거지. 내 세계는 그게 전부야. 당신은 자신의 약함을 좀 더 이해하도록 해. 아무튼 수고했어. 원래는 이겼어야 했지만. 기대해도 되겠지? 그럼 명령할게. 나를 지켜. 쓸만하겠어. 컨디션은 나쁘지 않네. 좀 부드럽게. 당신 제법 눈썰미가 나쁘지 않아. 그래서 내 실력이 어디까지인지도 짐작할 수 있을까? 당신의 적성을 평가하겠어. 난 안 할 거지만 당신은 자신을 칭찬해도 좋아. 뭐 아슬아슬하게 합격이야. 그래서 부하들이 잘 따르겠어? 이 회사 대접이 박한 편은 아니지만 나라면 들고 있는 카드를 낭비하는 짓은 하지 않겠어. 그러니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이 회사에 있는 동안 적어도 따분하진 않겠어. 그러니 마지막까지 이 페이스를 유지하도록 해.